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토론토 협의회 출범 회의가 열렸습니다. 토론토와 오타와 몬트리올 등에서 18기 평통위원들이 참석하고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출범식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이 북핵 문제도 지나갈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위해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다 합의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여야를 뛰어넘는 또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통일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여 김수석 부의장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해외 동포들의 활동이 중요하다며 모범적인 중심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 하나에 대해서 성공하는 시민으로 존경받는 시민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현수 토론토 협의회 회장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주력하자고 전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이 일을 해낸다면 훗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토론토 협의회는 동포와 소통 화합하는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주류 사회의 공공 외교 역할을 실천하며 청년 사업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촉장과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고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 자문위원들과 인사들 모두는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16,080명, 해외에서 3,630명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구성했으며 이 중 토론토 협의회 자문위원은 106명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민간 외교 사절이자 통일 메신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RTB 뉴스 손희정입니다.